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에트나와 더불어 이탈리아의 대표 활화산으로 꼽히는 스트롬볼리 섬화 산이 10월 9일 폭발을 하였고, 11월 29일에는 하와이 마우나로아 화산이 폭발을 하였고, 12월 4일에는 인도네시아 동자바주 스메루 화산이 폭발하였으며, 과테말라에서는 12월 10일 저녁부터 11일 새벽 사이 푀에고 화산이 폭발하였습니다. 또한 12월 5일에는 칠레의 비아리카 활화산에서 불기둥과 함께 폭발 징후가 관측돼 분화구 인근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칠레 중부에 있는 비아리카 화산의 용암 호수에서 220m 높이의 불기둥이 솟는 등 가스 폭발과 지진이 발생했으며, 칠레 화산 감시 네트워크 책임관은 화산이 언제 폭발할지 예측할 수 없지만 조건은 갖춰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후지산은 어떤 모습일까? 안타깝게도 최근 일본의 후지산 역시 대폭발의 전조현상을 계속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수심 600m 이상의 심해에서만 서식한다는 대형 오징어가 최근 일본에서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2011년 일본 열도를 강타한 동일본 대지진 발생 전에도 심해어종인 대왕 삼갈치가 일본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으며, 그후 동일본 대지진 발생 후에 후지산 폭발 징후도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 미우라반도에서 요코하마에 이르는 지역에서 원인 모를 악취 소동이 벌어지며, 이 현상이 지진이 나기 전에 지각이 굉장히 큰 변형을 받아서 지각이 부서지고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서 그 아래에 있는 퇴적물이 냄새로 밖으로 나오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후지산 인근의 미세먼지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호수 수위가 낮아지는 등 분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후지산 가와구치호의 수위는 3m나 낮아져 걸어서 호수 한가운데로 이동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또한, 후지산에서 최근 하루 10회 이상 미세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후지산은 과연 대폭발을 할 것인가? 과연 전문가들의 경고대로 올겨울 대폭발을 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